Guy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예예예 맞습니다. 키미 또 샀어. 신상들도 나오고 있고 날씨도 좀 따뜻해지니까 쇼핑할 만하더라고. 항상 쇼핑에는 이 핑계 저 핑계가 갖다 붙이면 돼. 자 그러면 키미의 또또또또또 이것저것 보러 가실까요? 자 우선 내가 입고 있어. 알렌느 신상 추리닝 셋업. 알렌느 그 시그니처 폴딩 팬츠를 항상 입고 싶었는데 허리가 크단 말이죠. 스웻 팬츠로 입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샀어. 스웻 셋업을 제가 출근용으로 진짜 자주 입기 때문에 저는 이거 뽕 빠지게 입을 자신이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그냥 심플이 아니야. 줌 땡기면 이렇게 원단이 믹스드 패브릭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랑 여기랑 달라. 뒤집은 거 쓴 거지. 쭈리를 앞뒤로 사용해 준 거죠. 실루엣도 예쁘고 나만의 이제 만족 포인트가 있었다. 팝업 가서 입어봤는데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스토커즈. 화내지 말아봐요. 또 추리닝이냐? 아니에요. 요즘 날씨가 좀 오락가락해. 추리닝 셋업 룩으로만 딱 입고 싶은데 그러기엔 좀 추웠어. 논플로어에서 아우터처럼 입을 수 있는 후드가 있더라고요. 안을 보시면 이렇게 후리스로 되어 있고 이거는 거의 아우터 느낌으로 내가 잘 입겠다. 이거 아우터 맞아요? 엄청 큰 사이즈로 나와서 살짝 약간 그런 발렌시아가 맛으로 입기 좋더라고요. 솔직히 이 플리스가 오렌지색이어서 좋았어요. 이게 힐끗힐끗 보이는데 탁 눈에 띄잖아? 그리고 여기저기 페인팅 디테일이 들어와서 이것도 좀 더티한 감성으로 예쁘다 싶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 페인팅 디테일을 너무 규칙적이게 좀 해놨어. 이걸 조금 더 더럽게 했으면 조금 더 내 취향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 진짜 휘뚤마뚤 정말 손에 자주 가는 아우터로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나 할인해서 샀어. 겸용한 소비! 이렇게 커! 이게 작은 사이즈! 쉽지 않아요? 네, 안 귀여워요. Stalkers. 오늘 리뷰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다 후드네. 미쳤나봐. 다음은 제가 아울렛 아빠 찬스를 좀 썼어요. 예전부터 좀 하나 갖고 싶었던 JW 앤더슨 니트 후드입니다. 꽤나 청키하게 짜여졌고 후드 각 여기 라인이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요거 보여요? 이거 약간 양갈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아울렛에서 이 제품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고객분이 저기 기피되어 있는 저 니트 후드 있나요? 그랬더니 저 손님이 들고 있는 게 마지막 피스예요. 나는 현명한 소비 채널을 운영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제가 말했죠? 자주 손에 가고 잘 입을 옷을 잘 구매했다면 현명한 소비한 거예요. 저 이거 진짜 잘 입고 다녀요. 이 디테일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Stalkers. 망했다. 오늘 리뷰 제품이 다 후드다. 다음 제품도 아웃템 득템 제품인데요. 프라다 후드. 요게 테리 타월 자질로 되어 있는 후드인데 사실 룩북에서부터 와 저거 진짜 예쁘다. 세피아 화사해 보이니 참 예쁘겠다 했는데 아울렛에 있지 뭐야. 정말 대충 찍힌 프라다 로고에 실망할 뻔했지만 후드에 있더라고. 아무튼 요즘 편안한 착장에 되게 빠져있는 저라서 이것도 되게 자주 입고 다니고 있네요. 초록색 살까 이거 살까 고민하다가 제 얼굴에는 이게 더 잘 맞더라고요. 귀엽죠? Stalkers. 어떡하냐 오늘 다 후드네. 다음은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조금 세련된 고프코어 아이템들을 찾으신다, 가격대가 좀 있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커 제품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원단감이라든지 깨알 디테일들이 뭔가 세련됐어. 근데 제가 아쉬웠던 게 남자 사이즈만 있는 거야. 근데 이 제품은 여성 사이즈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렇게 올라오는 게 요즘 고프큐어 감성. 그리고 요 후드 디테일이 너무 예뻤어요. 요거 모자를 쓰면 약간 조금 그런데 요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살짝의 패디드 느낌이라 이렇게 날씨 좀 애매할 때 딱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딱 맞죠? 맞죠. Stalkers. 마지막은 지금 방금 막 도착했어요. 택도 안 뗐어. 남들이 다 덩크는 선물 같다고 했을 때 사는 맛이 참맛. 얼마 전 나이키 플래시 세일이 진행됐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좀 신발들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할인가 되게 좋게 샀어. 제가 보시다시피 오늘 영상만 봐도 파란색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또 깔맞춤 조금 해줘야지. 네이비색 살짝의 메탈릭한 색감이 들어간 네이비에 저는 요 밑창과 끈이 누래서 샀습니다. 추리닝 룩을 즐겨 입는 저한테 딱이겠죠? 아주 마음에 좋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또 키미의 이것저것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아까 뭐랬죠? 아직 배송 오고 있는 제품들이 많다. 아무래도 신상 팝업에 초대되기도 하고 직업이 신상 보는 거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직업이 열리더라. 제 직업은 열어놓고 여러분들께는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도록 할인 받아오겠습니다. 그거면 됐죠? 이 키미의 이것저것 영상은 그냥 유쾌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어느 정도 쇼핑이 쌓이거나 선물이 쌓이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후! 나 요즘 약간 파란색이 잘 맞는 것 같아.